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만큼 감초는 한약 처방에서 빠지지 않는 약재입니다. 하지만 98%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감초가 새로운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약용작물인 감초를 키우는 시범포입니다. 지난 5월 심은 감초가 어느새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감초는 보통 3, 4년 정도 재배한 뒤 수확하지만 이곳에서는 2년째인 내년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감초가 5개월 된 감초입니다.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지금은 이렇게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감초는 한 해 만 톤이나 되지만 국내 생산량은 2, 300톤에 불과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다면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여구는 지난해부터 감초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포 4,0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 노지 재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닐포트 재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감초는 일반 토양 재배를 하면은 뿌리 형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마사토를 이용한 비닐포트 재배를 시범적으로 새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감초는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해독 작용을 하며 다른 약재 성분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감초는 한약재뿐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어 감초가 이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